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요격 시험을 9개월 만에 요격 성공하는 신화를 이뤄내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LSAM은 한국 형사들하고 불리며 적 항공기 및 탄도탄의 위협으로부터 주호 방어 목표 및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방공 체계를 통칭하며 한 개 포대당 다기능 레이더 1대, 작전 통제소 1대, 대항공기 발사대 2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는 2009년 처음으로 국방 기본 계획에 반영됐으며 총 사업비로는 무려 9,7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19년 12월 탐색 개발을 마치고 체계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4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착수함을 예고했으며 2021년 10월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전력화 시기를 2027년, 2028년 정도로 맞추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은 LSAM의 요격 시험을 성공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40에서 7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한국 형사드로 불리는 이 LSAM은 한국의 핵심 무기체계로 불렸죠. 우리 군은 올해 초 2월 비행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무려 9개월 만에 요격시험에 나서 성공했다며 최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요격시험 성공은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계속해서 미사일로 도발의 선을 넘은 북한을 말이죠.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맞설 수 있게 됐으며 KMD 다층 방어망 구축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1일 정부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비공개로 LSAM 유도탄으로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표적 요격 시험은 대탄도탄 유도탄과 대항공기 유도탄까지 두 종류의 유도탄을 시험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통상 요격무기 시험 발사는 유도탄의 성능 시험과 표적 요격 시험 등 2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도탄 성능 시험이 표적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설정된 궤도를 따라서 비행 성능을 검증하는 거라면 표적 요격 시험은 실제 표적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이를 유도탄으로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군은 2월 LSAM의 비행 시험에 첫 성공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다음 단계인 표적 요격 시험까지 성공하면서 실전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방공망 체계를 살펴보면 15에서 40km 고도의 미사일은 천궁-2와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고 그리고 40에서 150km 고도의 미사일은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LSAM은 40에서 70km의 고도 구간에 실전 배치되면 한층 더 두터운 요격 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한마디로 방어막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에 대한 추가 시험 발사와 시험 평가를 진행한 다음 2024년 말 체계 개발까지 완료할 방침을 내비쳤고 군에서는 양산 등 LSAM의 실전 배치 시점을 2027년이 아닌 1년 앞당긴 2026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굳이 미군의 사드가 있는데 왜 저렇게 추가 배치해서 국방 예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사드는 주변국들의 반발로 많은 불만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은 뉴스를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은 한한령을 내리며 중국 내에서 한국 연예인은 모두 퇴출되었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진출 불가, 한국 드라마, 영화 시청 불가, 한국 제품 모두 퇴출 등 정말 여러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정도로 매우 거세게 반발했었죠. 이에 당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은 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국내외 여론들로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LSAM과 LSAM2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개발 착수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LSAM 미사일의 요격 시험을 두고 당연히 주변국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을 향해서 무차별 미사일 도발을 펼치고 있는 북한이 말이죠. 더군다나 한국이 이번 LSAM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것도 모자라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개발도 2029년 완료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LAMD는 북한군의 240mm, 300mm 등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의 국가 중요시설과 군사보안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입니다.
여러 장소에서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하여 돔 형태의 방공망을 구성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기술인데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과거에는 수백 발을 동시에 다 요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LAMD는 세상에 없던 무기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또 한 번 이를 낼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 한국이 세계에 지금까지 없던 무기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세계 무기시장은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이번 시험 성공에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국인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군사 무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현장 검증이 끝났기 때문이죠. 최근 폴란드도 그렇고 튀르키예, 이집트 등 수많은 국가들이 현재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약 26조가량의 무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그런데 뒤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후계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한해 지대공 요격체계인 천궁2에 관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큰 인기를 얻는 이유는 가격 대비 확실한 성능을 내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 군대에서 실사용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이죠. 더구나 한국은 매순간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받고 있기에 가장 확실한 무기들은 실전에 배치하고 있어 확실히 검증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무기에 대한 고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군사 전문가들과 해외 네티즌들은 이번 LSAM 미사일 요격 시험 성공과 또 한국 무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무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들이 직접 증명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무기가 아마 전 세계에 수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러시아제 무기나 미국제 무기보다는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뛰어난 미국 무기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다가 가격이 저렴하고 심지어는 빠르게 도입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한국이 이제 방어체계까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완전히 자체적으로 한국의 방위를 완벽하게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의 군대는 공수가 완벽해지는 상황이고 이제 동북아시아의 치안경찰은 한국이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한국은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현대전에서 강함을 증명하는 건 역시나 과학기술일 텐데 해당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으니까 말이야. 중국이 최근에 항공모함을 진수했다고 전해들었는데 한국의 기술이 더 뛰어난 게 사실인 것 같아. 물론 항공모함은 국가급 전력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역시나 믿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역시나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기술을 인정받고는 있지만 솔직히 한국이 경항모를 시작해서 국방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따라잡힐 것 같아. 난 한국을 믿어. 난 무엇보다 이번 요격시험이 반갑게 느껴지는 건 저건 역시 한국은 비교적 가격이 사드에 비해 저렴할 거라는 거지. 더군다나 사드만큼 성능도 뛰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물론 아직 개발이 끝난 건 아니니 너무 긴장의 끈을 놓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